씨. 파장이다. 이거 필터 없어요? 아니 했는데 좀 너무하지 않아? 아, 이 정도? 네. 아, 없는 게 제일 나. 그치? 아니? 이거 이거 봐. 아니 이거 좀 아니잖아. 이건 목소리 다르게 하는 거. 이거 좀 아니잖아. 어 이거다. 이거 이상하잖아. 네가 봐도 이상하지. 없는 게 제일 이뻐. 없어도 이뻐 당연아. 아 이거다. 아니 원래 이게 제일 이쁘거든. 근데 여기는 이게 제일 나은 거 같아. 이게 제일 나은 거 같아. 어. 그러면은 내가 내 핸드폰으로 안녕. 오. 와 대박. 역시 조명빨. 연예인. 트와이스 여명 조명빨. 조명빨 설. 아 이걸 더 높게 만들고 싶다. 우리를 비춰야지. 무슨 카메라를 비추고 있으면 그게 밝아져? 너 되게 이기적이. 나 되게 너만 비추고 있다 지금. 너만. 나 나만 할 거야. 아이 그렇게 하면 귀신같지. 어때 완전 예뻐?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알지 알지 이렇게. 안녕. 좀 일로 와. 다 보여줬네. 괜찮아 뭔지 모르니까 오늘 무슨 촬영인지 말 안 해줄 거야. 하여튼 저희는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촬영하고 있다면 어? 자기가 촬영하는 거 다 얘기해놓고선 무슨 촬영인지 아는 거지? 전 촬영 중이에요. 무슨 일이야? 지금 학교 갈 시간 12시 51분인데? 점심시간. 아 대학생 분들도 지금 가는 분들도 있어요. 학교 점심시간. 위에서 이렇게 떨어져야 돼. 초점이 안 맞는데. 이렇게? 이정관이죠. 이렇게. 아 이거다. 아니야 네가 거기를 믿고 이 정도. 와 내 제목 맞췄네. 어떻게? 진짜 짱이다. 뭔데? 조금만 더 올려봐. 원수야 들어와 내가 기다리고 있다. 와 원수야 내가 맞췄다. 응. 원수야는 요즘... 맞추지 솔직히. 이응시오 니잉. 요즘 저희 초성 게임 빠져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언제? 우리 캐나다 가서 기억나? 어제도 했잖아요. 맞아 어제도 하고 어제 촬영할 때도 하고. 아, 사실 제가 그때 롯데 저희 패밀리 콘서트 하던 날 내일도 올게요 라고 인사했는데 그때 다음날 못했어요 브이앱을. 그래가지고 오늘 또 켰어요.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하게? 신영 원수랑 너 원수랑 할 얘기 없어? 원수랑은 할 얘기 많지. 홀미팅에 예배미팅이 어 지금 하려고 했어. 아 맞다 12시에 우리가 그게 나왔잖아요. 팬미팅. 어제는 저랑 미나랑 채영이 티저가 여기다 띄면 저랑 미나랑 채영이 미나랑 채영이 섞였어. 티저가 나왔죠. 저 이번에는 2주년 또 첫 팬미팅인데 2주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아하게 컨셉으로. 왜? 봤어? 나 울 거야. 내가 원수 앞이야. 울면 안 돼. 원수야, 나 살려줘. 코파지 마. 나. 아이고. 제가 얼마 전에 촬영 중이에요. 집을 이사를 다이빙. 갔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 가족이 네. 이사를 갔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이사 가서? 아니 집에 집이 좋긴 한데 하자가 너무 많대. 하자? 어. 막 이걸 하자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수리하기 너무 많은 거지. 아. 그래서 우리 엄마가 또 이사 간다고. 정말 얼마 전에 가셨잖아. 정말 일주일 됐어. 정주 들어온대요. 주희야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엄마가 이거 얘기하라 했는데. 뭐라고?
아니 이게 너무 엄마가 너무 화가 난다고. 갔다 와서 얘기해. 그때까지 하고 있을게. 안녕. 그동안 나 혼자야지. 진작처럼 나 혼자야지. 우리 같이 싸야. 지호야. 네. 저는 지금 촬영장에 저희 멤버들과 함께 멤버들 대기실에 있습니다. 혼자 V앱 하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멜프 때도 V앱을 했던 건 아니니까. 그러네, 오랜만이네. 아, V앱 했구나, 끝나고. 그때 이후로. 뭐 할까요? 혼자 아니고 제가 맨 벽에 있어서 그렇고 우리 앞에 멤버들도 있습니다. 자고 있는 멤버도 있고. 나는 밀당 중이야. 그렇대. 언니랑 금요일에 만날 거잖아. 언니 금요일에 뭐 하는 거야? 나 생일. 아, 생일 그거 하는 거야? 생일, 나 생일. 스포해주세요. 스포. 스포할 게 없어요? 내가 스포 하나 해줘요. 싫어. 나 이제 스포 요정 안 할 거야. 너는 스포 요정 아니었고 실수 요정이었어 맨날. 아니야, 나 스포 진짜 많이 했어. 알게 모르게. 그래도 이제 원스분들이 스포 아닌데 스포라고 생각하죠. 우리 원스 목 스트레칭 하라고 지금 가로로 틀어놓고 세로로 하고 있어. 아! 다현이를 보여줄게. 우리 원스가 보고 싶었었어. 우리 다현이. 다현이는 지금 무슨 노래를 듣고 있나요? 혹시 그것? 어제 그것? 어제 그 노래? 요즘 저희가 빠져있는 게임 있어요. 되게 여자 하는 게임인데 저 책에 있는 명언을 저희가 초성으로 해서 맞추는 거예요. 진짜 여자 같은 게임이죠. 아, 그거 싫어. 재미없어. 그때 재밌어. 재미없어. 심심해서 한 거야. 인터넷 안 터졌어. 맞출 거야. 아, 근데 여기 지금 사람 들어올까? 아, 맞춰볼래? 나 원수랑 놀 거야. 콜 마지막 회. 원수. 오늘은 일본에 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영 언니 어디? 채영 언니 촬영 중이에요. 채영 언니면은 몇 살입니까? 19살이니까. 맞아. 팬미팅 서울에서만 하겠죠? 아쉽게도 이번에는 14일, 15일 경희대 평화전당에서 맞나? 아마도? 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 제목은 아까 초성 이미 많은 분들이 맞추시고 있는데 원스야 들어와 내가 기다리고 있잖아 입니다. 영국 가서 팬미팅 보다요. 정연이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줘. 싫어. 이따가 말해줘요. 정연이가 오니까. 이번 팬미팅 여친에게 말하고 간다. 두 번째 몰래 간다. 세 번째 간다고 말은 안 하되 톡 답장은 잘 해준다. 다 말 안 듣고 간다는 뜻이잖아 어쨌든. 이거는 말하고 와요. 같이 와요. 저도요? 저는 아직 성공이 마지막 히읗. 히읗 끝이야? 성공. 성공의 힘. 힘. 생각을 해. 생각을 해. 트와이스 보고 싶다. 나도 원스 보고 싶다.
우리 내일 보지 않나요? 내일 소리바다 어워즈 오시는 분? 손? 전 지금 굉장히 리얼하게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오렌지스를 엎었네. 좋습니다. 짜잔. 옛날이 경쟁률이 너무 세요. 저희 이번에 그래서 자석도 되게 많고 2회 하는데. 아지역 거? 아니? 네? 나의 웹툰은 아직 생각 중이야. 어. 우리 팬미팅. 아. 나는 비밀리에 수업 시간에 내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이것을 보고 있다. 선생님! 선생님! 아니에요! 못했어, 묘이. 너가 시작했어. 지어 목소리가 더 컸어. 맞아, 사실. 재밌다. 선생님! 실제로 보고 싶대요, 저희. 어, 진짜요? 사나한테 내가 그녀와 데이트하고 싶다고 해. 쉬! 근데? 사나야. 나 사나 못 본 것 같아, 오늘. 사나 어딨어? 진짜? 자고 있는 거. 아, 자고 있어? 우리는, 아. 싫은데? 미나 머리 많이 길었대요. 진짜. 어, 지효 진짜 너 피스 붙인 거 아니지? 응, 붙였어. 아, 뭐야? 에, 내 머리. 그래도 여기까지 있어. 그렇네. 여기 이만큼. 많이 길었다. 이제 안 자를 거예요? 자를까? 아, 그냥 상관없어요. 여신 같대요. 뭔가 애매하지 않아? 그 거지존. 이 요즘에 또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다. 이게 제일 참기 힘든 기. 맞아. 제일 안 기른다고 생각되는 기. 안 기르고 어? 뭔가 옷에 애매하게 들어가는 길이에요. 여기 뒤쪽이 이렇게 옷에 티 안에 들어가 있어. 아, 불편하겠다. 지금 1시니까 원스는 점심을 먹었겠죠? 원스 뭐 먹었어요? 오늘 먹은 것도 지유야 나 먹었죠로 올려줘요. 저 어제도 그거 보고 잤는데 원스 진짜 맛있는 거 많이들 먹더라고요. 부럽게. 그치? 이게 케이터링이다. 라면에 주먹밥 드셨대요. 쟁반짜장, 본죽, 미트볼. 소리가 잘 안 나. 아, 내가 막고 있어. 콩국수. 미나 콩국수 먹어봤어요? 아니. 저 콩국수 진짜 좋아요. 맛있어? 근데 나는 처음 먹었을 때 이게 무슨 맛이야 이랬거든? 근데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 뭔가 그거 아니야? 두유. 맞아 맞아. 제가 연습생 때 한창 다이어트 되게 열심히 할 때 부모님이랑 주말에 등산을 하러 많이 갔었어요. 근데 등산을 하고 내려오면 엄마가 꼭 콩국수를 진짜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셨어. 그거를 꼭 항상 먹어보고 싶다. 항상은 아니고 가끔. 먹어본 적이 없는 거 많을 것 같은데? 그런가? 따뜻하겠네. 다 찍었어? 어. 이건 나와도 되는 거야? 야, 이건 솔직히 힌트 아니니? 이게 또 괜찮다. 요즘 날씨가 네. 추워지니까 오늘 네. 정현 씨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오늘 밤?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에? 네. 아, 진짜 옛날부터 먹고 싶은 게 있었는데. 왜? 먹고 싶다. 그럼 원스 오늘 저녁은 곱창. 아 그럼 나 곱창 먹었죠로 한번 해주세요. 원스. 오늘 나 곱창 먹었죠? 오늘 나 곱창 먹었죠.
어때? 오늘 극찬집 난리 나겠네. 설마. 극찬집 난리 나겠네. 안녕하세요. 저는 1분 학생입니다. 지어 씨는 어떻게 1분어를 1번어를 외웁니까? 1분어를 외웁니까? 어, 외울 때 어떻게 해요? 근데 1분어는 좀 한국어랑 비슷한 단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우리는 거의 코멘트 찍을 때 많이 외우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어, 딱 코멘트를 쓰는 많이 용어가 한정적이라서 어, 뭐 아이씨 때 오해 때 뭐 그치 뭐라고? 아이씨 때 오해 때 그랬대? 그랬대. 코멘트 토리마스. 맞아. 아리간토 고자이마스. 뭐 이런 거. 한정시민이 시대 때 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인터넷 막 SNS나 이런 걸 보다가 보아 선배님이 데뷔 때부터 이렇게 일본에서 인터뷰를 하시는 그거를 봤어요, 영상을. 근데 완전 저희보다 한 14살 때 처음 가셨었대요. 근데 그때부터 일본어를 너무 잘하시는 거야. 근데 보아 선배님 나도 그걸 봤는데 일본에서 강제로 그 거기에 계속 있게 그래서 그, 혼자서 살았어. 늘 수밖에 없어. 진짜? 어, 혼자서 살았대. 그 14살, 15살. 진짜 대단하시네. 멋있다. 일본 원수들도 지금 되게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 일본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너무 빨라서. 어, 세이미시대요. 어, 오메데토. 오메데토. 잘해요. 어, 베트남 팬분들. 일본어 사투리 해달래요. 사투리? 난데야네. 맞네. 스키야네. 와카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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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아까 나 에어 허그를 해달라고. 에어 허그? 처음이네. 에어 허그. 신선한데? 이렇게 One more time. 언제 나왔지? 아니 18일일 거예요. 네. 그때 많이 해줘요. 열심히 했다고. 진짜 그죠? 진짜 열심히 했어요. 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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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미. 어, 직구로 내장 구입하셨대요. 감사합니다. 앨범을 벌써 예약 판매를 하나 봐요. 앨범. 어, 싱글 초동 20만 장 가보자. 링크 해주세요. 어때? 그러니까 MLB 연상에서 윙크 하는데 한번 연적 까먹다 이렇게. 아 진짜? 다시 봐야겠다. 나는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떤 팬분이 연적 하고 있다고. 자세히 보니까 연적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아 진짜? 너 윙크 잘 못하는구나. 어 사진 느낌. 원수 추석 때 어디 가요? 원수는 이번 추석 장난 아니잖아요. 연휴 진짜 길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는 이번 추석 연휴 때 어디를 갑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직 안 나왔지? 아, 아직 안 나왔죠. 아, 빨리 나와야 돼. 뭉쳐뜬다에 보면 저희가 뭘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재밌었어요, 뭉쳐뜬다. 도쿄 디즈니 가요. 도쿄 가신대요, 도쿄 디즈니. 오. 디즈니 가봤어, 미나는? 한 번만. 아. 막 유니버셜은 많이 가봤죠? 거기 사니까 유니버셜 많이 가봤는데 다시 가고 싶어. 둘 다 계속 새로운 거 생기니까 내가 갔을 때 미니언이 아직 없었어. 아 네. 진짜? 그리고 지금은 헬로윈 하니까 아 맞아요. 한국에서도 그런 거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좀비 그런 거 하던데. 미나 가봤습니까? 이렇게 있었어. 응용 잘하네. 뭐지? 가봤습니다. 미나 트스타 좀 올려달래요. 맞아, 머리서 한 달 됐더라고요. 아 진짜? 알려줄게요. 지효 씨, 미나 씨 언제나 화이팅 하래요. 감사합니다. 치즈보. 리나야 격하게 익힌다. 스티비6는 언제 나오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지금의 네. 지금은 못 갔지만 스티비 네. 해외 갔으니까 우주로 갑니다. 어? 좋은데? 우주로? 우주간 최초 연예인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박수. 가시나 댄스 보여달래요. 이건가? 네, 되겠다.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그때 다 찾아보고 왔어. 너 이제 얘기해. 막 오케이. 너 가리고 좀 올래? 여기 하나 더 있어. 어, thank you. 됐어. 무슨 얘기 하고 있었어? 아무 얘기 안 했어. 그냥 댓글 읽고 있었어. 아무 말 대단치. 점집이다. Say the word. 여러분 저희 리얼리티 했으면 좋겠어요. 우사생 2 해달라는 게 있었어. 아 댓글에. 좋아. 나도 괜찮아. 나도 좋아. 우리 안 바쁠 때 하면. 너무 잠을 못 자가지고 우사생 할 때. 아 진짜 그때는 진짜. 안 바쁠 때 하면 좋은데 솔직히. 컴백할 시기에 리얼리티를 해야 맞아요. 그게 맞지 않을까? 근데 숙소에서 인터뷰 하다가 옆침대에서 자고 있고. 진짜 저희 그랬어요. 옆에서 자고 있고. 우리 숙소에서 하지 말자. 그래 이번에 숙소에 다 여기서 화장 지우고 있고. 와 엠바 노미나상 브이앱 온다. 지금 채영이랑 사나가 밥을 먹으러 왔어요. 난 김치 먹을 거야.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사나 머리 이쁘대요. 다 됐네 사나. 아 이 떡 좀 더. 아까 엄청 다 둘 다 완전 다 죽었어.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좀 남았나? 정연이는 멜프 언제 하나요? 저는 멜프 언제 할까요, 여러분? 알아 맞혀봐요.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집을 이사를 했는데. 야, 불고기 진짜 맛있어. 이사를 했는데 밀만 안 나면 된다. 이게 바닥에 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바닥이 우리 집이 나무 장판인데 다 썩은 거야. 뭐? 우리 집 이사했잖아. 근데 그게 이 바닥이 다 썩은 거야. 물이 차가지고. 새로운 집? 어. 그래서? 몰라.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막 아빠랑 지금 엄청 실랑이를 벌이고 있지. 그래서 엄마가 이사를 가자. 이사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네. 그러니까 너무 엄청 뭔가 수리할 게 엄청 많은 거야. 욕조도 그 금이 갔는데 거기 그냥 본드를 붙여놓고 그래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는 모르셨어? 아니 우리 엄마 그 소문이 우리 엄마 아빠는 소문이 다 냈고 다녀. 뭐 엘리베이터 타면 정연이 아빠 수연이 어머니 다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집이 26층이거든? 야 말하면 어떡해. 모르잖아 어딘지. 26층인데 26층 우리 집밖에 안 살아. 그래서 26층만 누르면 아는 거지 사람들이. 야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 그때 뒷모습이 정연인 거 같았는데 정연이었구나 26층 나봐 예쁘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제 또 집을 갔잖아. 근데 아빠랑 딱 엘리베이터 하는데 어떤 8층에 어떤 아주머니가 애기랑 같이 타셨어. 아빠랑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집 이사하고 집 청소하는 날 우리 집을 구경을 왔다는 거야 저 아주머니가. 근데 집 청소하는 날에 집에 구경을 온 게 왜 그러니까 그냥 뭐 같은 집인데 아파트인데 집에 구경을 하러 오셨어요. 그냥 아 그러냐 하고 딱 내리면서 어? 정연이? 뭐 이러는 가지. 궁금하셨나봐. 근데 있잖아 나 고백 하나 해도 돼? 안 돼. 왜? 왜? 빨리 얘기해봐. 나 정연이 내 아빠 너무 좋아. 왜? 아니 어제 내가 편의점 갔잖아 혼자. 편의점 갔는데 사나야 이러는 거야. 두 번째 했는데 나 진짜 이러고 갔거든. 너무 졸려가지고 갔는데 사나야 이러고 나 왜 여기 왔어? 왜 혼자 있어요? 나 편의점 가려고 했는데 아 그래? 근데 정연이는 왜 안 나올까? 얘기하는 너무 착한 거 말투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뭔가 아빠 하고 싶어졌어 내가. 아, 우리 아빠가 먹고 싶어. 아니 우리 아빠가 그렇게 밖에 가면 잘해요. 근데 낙볶이 먹고 싶어. 낙볶이? 우리 아빠한테 해달라 할게. 그거 우리 했던 거. 그거 맛있었어. 어제 집도 갔는데 저녁에 내가 또 삼겹살 먹고 싶다니까 아빠가 완전 다 해주셨고. 좋겠다. 근데 설거지는 내 몫이었어. 어머. 그렇게 다 해놓고 설거지 내가 다 하고. 댓글이 뭐가 연습생 뭐가 있었어. 정연이는 연습생 때 지호랑 나연이 중에 누가 더 친했어요? 얼른 말해. 지금 없어. 여기 있는데 나연. 아 지금은 다. 누가 더 친했냐고? 내가 보기엔 지호 언니. 진짜? 나 나연 언니랑 더 친했어. 들었어. 아 지호는 뭔가 그 있잖아 연습생 10년한 그 아우라가 있었어. 맞아. 근데 나랑 나연 언니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같이 이렇게 됐잖아. 같은 반이 많았어 정연이. 그러니까 같이 한 번 되면서. 아 근데 우리 셋이도 친했잖아. 근데 같이 나연 언니, 지호랑 친했는데 이제 또 나연 언니랑 계속 레슨을 같이 하면서 얘기를 또 많이 했지. 제일 낮은 반. 지호는 아예 클래스가 달랐지 우리랑. 레벨이 달랐어. 레벨이 달랐어. 와우. 나도 처음 들었을 때 언니도 프로젝트였어. 너도 애기잖아. 너는 애기 팀이었잖아. 맞아. 키즈팀. 키즈팀. 정연이 하나 촬영 들어갈게요. 이거 어떻게 부위해? 너 할래? 어?
인사할까? 그래 인사하자. 지호가 갑자기 없어졌어. 지호 올걸? 차영 들어가야 되나? 그러니까 근데 나 차영 들어가야 돼. 애기팀이랑 겁나 무서워. 안녕 이따 다시 할게요. 하게 될 수 있으면. 미안해 차영 들어가서 빠이.